이 어떤 비밀이 드러날지 궁금하구나, 드렐라님. 티라스, 난 결백합니다.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조력자들은 책임질 게 많을 겁니다. 모든 걸 희생해서 이 세계를 구한 것뿐이다. 우린 일리단님을 위해 싸웠고, 너희 이 세계 악당들을 영원히 이곳에 가뒀다. 이까지 함께 말이지. 우리는 생명을 보호합니다. 위험과 대가를 감수해야 하죠. 감히 내 앞에서 희생을 논하는 건가? 모두 바쳤다. 그런데도 괴물 취급이나 받고 있지. 내 보상이 무엇이었다. 내 자매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받았을 뿐. 대상부터 전해야겠다. 저는 제 일족과 여신을 섬깁니다. 사적인 이익도 영광도 바라지 않습니다. 군단의 힘에 사로잡힌 당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나는 추방당하고 버려져 나의 일족을 섬기겠다. 너희를 모두 없애버리겠다. 그 일이 끝나면 스승님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. 다시 싸울 수 있다니 좋고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내 검이 굶주렸다. 이 녀석 따위는 맨손으로도 충분해. 증오가 온몸에 흐른다. 아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늦었다. 이놈들을 쓰러뜨리고 부족했던 건가?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. 금고 깊숙이 들어가면 더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.
때 조심해라. 그렇게 가까워 보이진 않았는데.
역시 예상대로군. 너희가 올 줄 알았다. 난 이미 원하는 걸 손에 넣었다. 그저 기다렸을 뿐. 너희는 확실히 끝장낼 순간을 맞다. 그리고 바보 같은 너희는 내 덫에 불이 좋게 걸려도 속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자. 없애주겠다. 밤이 어둠의 장막에 날 감싸고 나이트 엘프는 어려서부터 어둠에 가까이 지내고 날 막지 못했습니다. 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싸워왔다. 승리는 내 것이다! 밤이 어둠의 장막으로 날 감싸고 군단과 손을 잡은 후 난 더 강해졌지. 저, 봐라. 어둠의 창문, 날 감싸. 조심해라. 네 몰락은 피할 길이 없지. 날 감싸. 저한다고? 어찌 니까지 깼네. 배신자를 물리쳤군. 고맙습니다.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. 난 위로 올라갈 테니 당신이 오늘 해낸 일을 다른 감시관들에게 알려주십시오. 밤이 어둠의 장막으로 그대를 감싸, 달빛이 그대의 적을 비추게.